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사과 그리기를 통해서 수채화의 기초, 수채화를 그릴 때 필요한 기초적인 팁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과는 빨간색과 이렇게 노란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과 그리기를 할때 사과를 잘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표현을 할때 기본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명암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과의 구조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죠. 공입니다.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꼭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함부로 해서 파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꼭지 부분들은 무시하고 그냥 크게 형태로 봤을 때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 그리고 이 공을 공 위에 이렇게 오목한 꼭지 부분들이 이렇게 파여들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표현할 때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이라고 생각합시다. 공. 공. 이러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손만 있으면 공이 아니죠. 공이 되려면 명암 표현이 돼야 될 텐데, 명암이 빛이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으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 반대로 밝은 부분 이쪽에 만들어지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단계별로 조금씩 어두운 부분이 생겨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뒤에 이 배경 약간 살짝 이렇게 다시 밝아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를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반사광. 역광이라고 그러죠. 역광이, 이쪽에서 역광이 생기는데, 역광이 생기는 이유는, 이 빛이 닿아서, 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빛이 내려오겠죠. 근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닿고, 공에 닿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빛이. 어느 부분들은 바닥에 닿겠죠. 바닥에 닿은 다음에 다시, 간접적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 맺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닿는 빛이 닿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밝게 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반대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되겠죠. 조금씩 어둡게 됩니다. 뒤쪽도 살짝 빛이 모이니까 조금 어두워지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 되고 점점점 어두워져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빛이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사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암 단계로 이야기할 때는 이쪽부터 1, 여기 가장 밝은 부분이 1이 되겠죠. 뒤쪽은 조금 어두우니까 2, 3 넘어가고 다시 이쪽으로 2, 3, 4, 5, 6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이게 10 정도라고 한다면, 어둡게 정도를, 그러면 8이나 9 정도로 이렇게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걸꼭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과라고 표현했을 때, 사과는 둥근 공이 있죠. 둥근 공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들어가 있는 꼭지가 나온 파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명암은 이제 빛이 이렇게 오는 방향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다시 뒤쪽에 조금 밝은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은 많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물체와 구별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과에서 색을 빼고 흑백으로만 관찰해 보게 되면
좀 더 명암의 흐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오른쪽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빛이 닿는 부분들은 이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닿아 있는 부분들은 또 반사광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반사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광은 빛이 내려오는 부분 있죠. 이렇게 빛이 위쪽에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사과 자체에 이렇게 닿는 빛이 있고 통과되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돼서 바닥에 닿은 다음에 다시 이 사물에, 사과에 이렇게 비쳐 올라가는 이런 빛을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광은 직접 빛이 닿는 부분보다가 밝지 않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닿았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는 빛이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부분, 이 부분보다가는 조금 밝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과 반사광 부분의 차이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화로 표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암 단계를 단순화시켜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구별하게 되는데, 수채화로 표현할 때는 색깔로 명암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이나 이런 색들은 밝죠. 명도가 밝고, 어두운 색은 빨간색에 검정색이 섞여 있을 때 명암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는 붉은색의 느낌에 좀더 어두워질 수 있는, 명암이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낮은 채도의 색을 혼색을 해서 쓰면 되고, 밝은 부분은 노란색 계통으로 쓰게 되면 밝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할 때도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이 농도 조절, 어두운 색의 그 느낌 조절을 잘 해야만이 사과의 입체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